세 번째 전략은 기습적인 전략인 만큼 비밀 유지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방법이지만 성공할 경우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인데요. 우선 최초의 방어선 돌파는 도네츠크 남부의 마린카와 부울레다르 사이 전선의 3개 방면에서 시작됩니다. 마린카 방면에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계속 진격하며 도네츠크 남부 지역을 공격하고 보급을 담당해왔던 러시아군의 철도로 장악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부울레다르 방면에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볼로바카로 진격해 이곳을 탈환합니다. 볼로바카마저 탈환된다면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전방위적으로 위세를 펼쳐가며 러시아군을 위협하게 될 예정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볼로바카에서 서쪽에 빌마크로 향하는 공세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볼로바카를 탈환하는 즉시 동북쪽 러시아군 방어선 코앞에서 몰래 대기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예비 공세 전력들이 여러 지역에서 공세를 개시해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볼로바카에서는 동시에 남부의 항구도시 베르잔스크, 마리우폴로 진격해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경 바깥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진격하게 됩니다.